화제의 뉴스를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보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 독일에 직접 다녀오셨죠. 자, 어떤 점들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실제 취재했을 때 그 후일담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제가 독일인들을 현지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일상 속에서 정말 뭐 플라스틱 쓰레기나 유리병 같은 것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집안에서 나오는 이런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모아놓고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들고 가서 환급기에다 넣어서 이제 보증금을 환급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트에 직접 가서 환급기가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환급기에다가 병이나 뭐 페트병 등을 넣고 보증금을 받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있는 건가요? 네, 마트 입구에 보통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도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환급기에 넣고 나서 이제 그 보증금을 쿠폰 형태로 받게 되는데 네.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고요. 예.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리병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네. 하도 이제 독일인들이 열심히 하길래 저희도 네. 이제 한 열흘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 이 페트병을 모아서 돌아오기 전날 이제 환급을 받았거든요. 네. 예. 커다란 이 종이 플라스틱 종이로 된 이 쇼핑백에 가득 담아서 환급을 받았어요. 저게 저희가 실제로 한 모습인데요. 네. 뭔가 스캔을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페트병을 분류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네,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전체 다 받은 환급금이 한 20유로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만 5천 원, 3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네. 받다 보니까 이래서 이 독일인들이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공병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루 딱 정해서 마트에 갖다 내면 좀 2만 5천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꽤 많이 받는데요. 네. 보통 이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제 그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프라이부르크시에 특별한 컵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프라이부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알려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친환경 도시로 알려져 왔는데 독일 그 프라이부르크시에 가면 독특한 테이크아웃용 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직접 들고 봤는데요. 네, 바로 이 컵이죠. 네,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앞서 보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일반 플라스틱용 그 컵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하죠. 네,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 순수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염두를 해두고 제작 당시부터 순수한 그 단일재 소재로 된 플라스틱 컵으로 만들어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들고 다니면 어느 카페에서든 커피를 담아 마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네. 많을 텐데 네. 귀찮은 게 이제 이걸 씻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그냥 이 컵을 들고 다니면 이 컵을 도입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이 컵을 씻어서 거기에다 새롭게 음료를 담아서 주는 반복 사용이 네. 가능한 컵입니다. 또 간편한 점이 내가 더 이상 이 컵을 쓰지 않겠다. 네. 많이 쓰고 나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느 커피숍이나 들어가서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프라이부르크시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다른 도시보다 특별하게 환경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도시가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선 1970년대 이제 원전을 시민의 힘으로 저지했고 86년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네. 굉장히 이제 탈원전을 시도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 도시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곳곳에서 이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가정집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집에서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태양광으로 에너지 자립을 하진 못하더라도 네. 뭐 전체 쓰는 전력의 일부만을 뭐 태양광으로 한다거나 하는 집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이 도시 이제 구시가지, 시가지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부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그 안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뭘 타고 다니나요? 시민들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역을 기준으로 곳곳에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전차도 잘 설계가 돼 있어서 이동에는 또 전혀 불편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a, also ich finde, das Fahrrad ist in Freiburg das beste Fortbewegungsmittel. Keine Umwege fahren. Wir haben in Freiburg sehr viele Radwege. Wir können die direkten Wege mit dem Fahrrad fahren. Und der größte Vorteil ist eigentlich für mich, dass man keine Parkplatzprobleme hat. Ja, ich würde sagen, es ist auf jeden Fall eine zeitliche Komponente. Man ist halt viel schneller mit dem Fahrrad unterwegs als mit der Bahn. Natürlich ist es für die Umwelt super. Man macht immer Sport und es ist natürlich auch am günstigsten.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의견보다는 자전거의 네. 이점이 많다 이런 의견인데요. 좀 시민들의 그런 시민 의식이랄까요? 그런 게 좀 빛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비결이 있을까요? 우선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게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환경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그곳에서는 뭐 아주 어린 3살 정도 되는 어린 그 아동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교육을 하는 분들도 자원봉사자고 네.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한 주제로 된 환경 교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쓰레기 무덤 제가 보도를 해드렸듯이 네. 쓰레기를 직접 묻어보고 이게 분해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쪽 벽이 그 태양광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태양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에너지로 얼마만큼의 기계 뭐 전자 제품을 돌릴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자연 생태계를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들 잘 조성을 해놨거든요.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네. 친환경 뭐 생태 교육까지도 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또 창업 아이템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먹는 빨대나 야자수 줄기로 만든 접시들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네. 아이디어가 정말 눈에 띄었던 제품들이었는데 네. 제가 보도해드렸던 먹는 빨대는 직접 들고 와봤어요. 이런가요? 혹시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실제로 한번 먹어봐요. 네네, 맛만 볼게요. 네. 네. 좀 딱딱한가 보죠? 네. 오,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사과향이 나는. 예, 네. 예, 예. 맞아요. 사과 심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사과 맛이 나나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좀 놀라웠던 거는 보통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네. 뭐 불과 20대 초반인데도 네. 어떤 아이템으로 해볼까라고 하다가 빨대를 줄여보자 해서 이렇게 먹는 빨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야자수 접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야자수 줄기를 보고 이걸로 일회용 접시를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데에서 창업까지 네.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실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독일의 사례들을 쭉 들어봤는데 일단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쓰레기는 또 잘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단 생산자가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자 책임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내용은 사실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데요. 그래요. 우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가 낸 돈,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여기서 하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을 만든다거나 네. 혹은 뭐 포장재에 쌓인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이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선별하고 처리하는 이 전 단계를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별도의 전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이 좀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을 그러니까 자금을 내게 되면 그게 각 제각각의 수거 선별 업체, 재활용 업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그런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또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분담금을 그래서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울러 봤을 때 일단 독일처럼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시민들의 측면에서는 가장 좀 크게 느꼈던 게 정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단순히 내가 좋고 편한 것 더해서 환경까지 생각해서 구매를 한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떤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늘 염두에 두고 하는 모습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관련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생생한 독일 취재 후일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